드래곤이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에 상륙한 이후 날씨가 급격히 흐려지기 시작했으며 머지않아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내렸으며 폭풍우와 번개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앞에 크로스 길드 간부들이 나타났고 버기는 조금은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어이 이 녀석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난 거냐? 우리는 혁명 따위에 관심이 없다고. 설마 밀짚모자 일당의 복수를 위해 찾아온 거냐? 내가 밀짚모자 루피를 많이 좁히긴 했다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크로스 길드의 말단은 전원 놀라며 세계 최악의 범죄자 드래곤의 앞에서도 전혀 겁먹지 않았어. 그리고 해적왕 루피를 좁혔다는 게 사실인가? 그럼 버기님이 넓은 마음으로 밀짚모자에게 해적왕 자리를 양보해 준 건가? 라고 말하며 버기를 멋대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충성심이 드높은 부하들을 돕구만 루피의 복수를 위해 찾아온 것은 아닐세 자네에게 동맹 제안을 위해 찾아온 것이지 도플라밍고 철룡인 출신이라고 했나? 그렇다면 마리조아의 내부 지리를 잘 알고 있겠지. 우리는 마리조아의 국보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탈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 간부 전원은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도플라밍고는 그곳을 떠난 지 워낙 오래되어서 정확한 내부 지리가 기억나진 않는다만 그래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너희들보다 낫겠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정색하며 그게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기후가 급격하게 변한 것으로 보아 니놈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적진에 오다 보니 뜻하지 않게 위협을 했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우리를 아래로 깔보는 듯한 태도는 관두지 그리고 난 저 녀석이 있는 이상 협조할 마음 따윈 없다 라고 말하며 드래곤과 함께 나타난 이완코브를 노려봅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히타 크로코보이 그렇다면 여기서 너의 약점을 말해도 상관없나벌 이라고 말하며 크로커다일의 약점을 이용하여 크로커다일을 컨트롤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크가 이완코브를 향하여 강력한 참격을 날렸고 드래곤은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다짜고짜 와서 협력하자고 한들 우리가 너희의 명령을 따를 이유는 없지. 세계 최악의 범죄 집단이라고 불리는 너희와 엮인다면 우리 역시 정부의 표적이 될 뿐이다 라고 말하며 혁명군에게 도움을 줄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드래곤은 폐양색 폐기를 발현하였고 드래곤의 폐양색 폐기로 인하여 도플라밍고 버기 미호크 크로커다일 모리아를 제외한 모든 크로스 길드원들이 쓰러집니다. 또한 절벽이 붕괴되어 버릴 만큼 강력한 위력을 동반하였고 크로커다일은 놀라며 이 정도 폐양색 폐기는 겪어본 적조차 없다 라고 말했고 미호크 역시 빨간 머리 그 녀석과 비교하여도 오히려 이쪽이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군 뭐냐 이 말도 안 되는 위력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협조하지 않는다면 힘으로 쟁취하는 수밖에 라고 말하며 크로스 길드와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드래곤은 크로스 길드와의 전투가 시작된 이후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고 이때 드래곤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자연계 악마의 열매 하늘하늘 열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인 날씨와 기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번개, 폭풍, 호우 등 자연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지녔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버기, 모리아, 크로커다일, 미호크, 도플라밍고를 향하여 강력한 번개를 사용하여 공격하였고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의 각성을 통하여 번개를 동강내버리며 드래곤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번개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했고 크로커다일과 도플라밍고 역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번개를 막아섭니다. 하지만 모리아는 번개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였고 몸 전신에 화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폭풍을 사용하여 모리아를 자신의 가까이로 옮긴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마치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와 같은 자세를 잡으며 모리아의 얼굴을 그대로 타격하였고 모리아는 정신을 잃으며 기절합니다. 모리아가 쓰러진 이후 미호크는 모리아는 저렇게 쉽게 쓰러질 놈이 아닌데 드래곤 저자의 명성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나 보군 드래곤은 내가 도맡아 상대하겠다
라고 말한 이후 미호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드래곤에게 접근하여 흑도 이자요일을 사용하여 드래곤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미호크의 참격을 막아낸 이후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주변에 구름을 소환하여 미호크의 집중력을 분산시킨 이후 미호크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폐황색 폐기를 휘감은 주먹을 사용하여 미호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흑도 요루를 사용하여 드래곤의 공격을 막아냈고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드래곤을 노리나 드래곤은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며 미호크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가 땅으로 낙하하자 드래곤은 곧바로 미호크를 향하여 번개를 떨궜고 미호크는 이를 막아낸 이후 안정적으로 착지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땅으로 착지했고 드래곤과 미호크는 서로를 노려보며 드래곤과 미호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드래곤과 미호크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도플라밍고와 크로커다일은 그럼 저 녀석들은 우리 몫인가? 라고 말한 이후 드래곤과 함께 나타난 혁명군의 간부 카라스와 몰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버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동강동강 열매를 각성하는데 성공했으나 여전히 겁이 많았기에 어쩔 수 없이 저 두 녀석은 너희들에게 맡기마 나는 모리아를 지켜야 돼서 말이야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과 도플라밍고는 이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 도플라밍고가 카라스를 크로커다일이 몰리를 도맡아 상대합니다. 도플라밍고는 카라스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혁명군은 드래곤과 사보를 제외하면 이름이 잘 알려진 자들이 없더군 너 같은 녀석이 날 막아설 수 있겠나 라고 물었고 카라스는 오늘부터 카라스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조커 도플라밍고 이놈은 우리의 계획에 반드시 필요하니 죽이지는 않겠다 라고 말하나 도플라밍고는 웃으며 훗훗훗훗 만약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긴다면 그때는 너희의 계획에 어울려 주마 어차피 철룡인들에게 한방 먹여주고 싶었고 말이야 라고 말한 이후 오버히트를 사용하여 카라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카라스는 공중으로 높게 튀어오르며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까마귀 울음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까마귀들을 소환하여 도플라밍고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폐황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까마귀들을 향해 주먹을 날리며 까마귀들을 소멸시켜버렸고 곧바로 실을 사용하여 카라스를 묶어두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구름에 실을 걸어 카라스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브레이크 화이트를 사용하여 카라스를 공격하였고 카라스는 날개에 상처를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카라스를 바라보며 가소롭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카라스는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우리가 수집한 정보보다 더 윗선이군 와노쿠니 전쟁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라고 말하며 도플라밍고가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이후 더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라스는 다시 일어서며 저 녀석을 반드시 쓰러뜨릴 필요는 없다 드래곤이 매의 눈을 잡아낼 때까지 버텨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며 도플라밍고를 상대로 버텨내기 위하여 소극적인 운영을 하며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그것을 눈치챘고 곧바로 자신의 다리에 폐황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카라스에게 다가가 카라스의 복부를 걷어찹니다. 그리고 카라스는 검댕검댕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몸을 융화시킨 이후 빠르게 벗어나려 했으나 도플라밍고는 오프화이트를 사용하여 카라스의 실체를 베어버린 이후 카라스에게 치명상을 넣는데 성공하였고 도플라밍고는 카라스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도플라밍고를 막아섰고 도플라밍고는 견문색 피기로 이를 감지한 이후 공격을 거두며 뒤를 돌아봅니다. 크로커다일은 몰리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혁명군에는 괴상망측하게 생긴 녀석들이 많군 이왕코브도 그렇군 이 녀석도 그렇고 말이지 라고 말하며 몰리를 보며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자 몰리는 웃으며 외관은 중요하지 않다고 크로커보이 그나저나 궁금하군 이 화장이 뒤인 너의 약점이 무엇인지 라고 말하나 크로커다일은 발끈하며 이놈이 알바는 아니지 않는가 라고 말했고 몰리는 크로커다일을 공격하며 세상에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네 자네의 비밀도 마찬가지고 세계정부의 비밀도 마찬가지일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공중으로 점프하며 몰리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입으로 명을 재촉하는 녀석이구나 라고 말한 뒤 모래폭풍을 사용하여 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몰리는 푸시푸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크로커다일의 공격을 그대로 쳐내는데 성공했고 크로커다일의 모래폭풍이 그대로 밀려나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사막의 복음을 사용하여 몰리를 공격하였으나 몰리는 이번에도 푸시푸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크로커다일의 공격을 그대로 쳐내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능력은 통하지 않는가
무슨 능력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군. 이라고 말하며 모래모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몰리를 막아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크로커다일은 폐기와 갈고리를 활용하여 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였고 몰리에게 가까이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몰리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이 밟고 있는 지면을 밀어내버리며 크로커다일을 공격하였고 크로커다일은 곧바로 초승달 사고를 사용하여 몰리가 날린 땅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잠시 빈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몰리는 크로커다일에게 빠르게 다가와 크로커다일의 복부를 밀어내며 큰 충격을 입히려 합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미리 자신의 복부를 모래로 만들어 몰리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몰리의 목을 갈고리를 이용해서 그대로 베어버렸고 몰리는 피를 흘리며 충격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몰리의 이마에 손을 갖다 댄 이후 침식 윤회를 사용하여 몰리의 수분을 모두 빨아들였고 몰리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이 몰리를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누군가가 크로커다일을 막아섰고 크로커다일은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